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래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지자체 자율 결정이 되면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전망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강진에 이어서 모로코의 동쪽 리비아 동부에는 강력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리비아 해안도시 데르나에서만 최소 2천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종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규모 산불이 미국 비밀무기 실험 때문에 났다는 음모론을 중국이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우이 섬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는데 AI를 동원한 조작 사진까지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사들이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사 일동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단호히 움직였음에도 정부와 국회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본회의가 예정된 21일에도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의약품 매매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는데 엄연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전문 의약품뿐 아니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거래도 위법으로 홍삼 선물세트 등도 중고 거래를 하면 벌금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골든타임도 지나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진 피해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막혔던 길들이 하나둘 뚫리면서 구조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타까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가족들을 두고 온 주민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치우고 있어도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중상자가 많고 산사태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Nos encontramos en la población de Imintela. Es una zona muy remota. Nos ha costado casi 8 horas de carretera el llegar hasta aquí.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진 피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수백 년 된 집들은 한때 관광 명소였지만 이제는 납작한 흙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알하우즈주의 산간마을 한 곳은 전체가 잿더미로 바뀌고 주민 절반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지즈 아누쿠 모로코 총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추정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를 돕기 위한 외국 구조대가 속속 합류하고 구호품도 전달되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영국, 카타르 등 4개 나라 지원 요청에만 응하면서 비판이 나오자 추가 지원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대규모 강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서는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작업에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모로코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진앙과 약 50km에 위치한 마라케시 인근 타페가그테 마을. 한때는 평화롭고 조용했던 곳이 돌무더기만 쌓인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벤 헤나 씨는 무너진 집을 둘러보며 힘든 기억을 꺼냅니다. 지진이 일어난 밤 아비규환 속에
8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마을에선 주민 2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자도 다수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 기습적으로 강진이 덮친 탓에 아이들의 희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는 통신과 도로가 끊겨 구조작업도 더디기만 한데 오지 마을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국제 지원이 이루어진 건 스페인과 카타르, 튀니지, 요르단 등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모로코 당국이 공식적으로 각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잃고 터전도 잃은 주민들은 소극적인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Old house, the said the big the for the miller, old broken, old. Old people, it are sleeping here. Not eight, not nothing. Old people, look. No sleeping good, not nothing. Old we. 일각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강진이 덮친 모로코와 같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이번 폭풍우로 최소 2천 명이 숨지고 5천에서 6천 명이 실종됐다고 리비아 동부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리비아 동부 해안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중해성 폭풍우 대니얼로 홍수가 난 겁니다. 폭풍에 차량이 뒤집혔고 차량들이 겹겹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북동부 해안 도시 데르나에서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리비아 군이 말했습니다. 리비아 총리는 데르나 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댐 두 개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데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데르나에서는 폭풍으로 전기와 통신 등도 끊긴 상태입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깊이가 1km가 넘는 지하 동굴에 갇혔던 미국인 탐험가가 사고 9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0명에 이르는 다국적 구조대는 현지 시간 12일 튀르키예 남부 타우르스 산에 있는 모르카 동굴에서 미국인 40살 마크 디키를 구조했습니다. 마크 디키는 지난 2일 동굴 지도를 만들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깊은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장출혈로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 9일부터 구조 작업에 들어갔는데 마크 디키에게 수혈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실어 줄로 묶어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구조대는 디키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동굴 속 통로를 넓히거나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또 진흙을 통과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규모 산불이 미군의 비밀무기 실험 때문에 났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메릴랜드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퍼뜨리는 음모론의 개요는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 마우이 섬에 불을 냈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정보국 MI6가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음모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의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해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루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방침은 자원재활용법을 고쳐야 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는 제한량이 기존의 3배로 늘어납니다. 환경부의 변경안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2월 제한을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됩니다. 배출권 2월 제한은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공급량 초과를 불러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월 제한이 배출권 거래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제한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환경부의 변경안에는 외부 사업 등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기한을 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서 차기 계획 기간 이내로 완화해 최소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엔 약 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은행연합회 경제자문위원회는 최신 전망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는 대신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시모나 모쿠타는 위원 대다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까지 실증된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진전을 감안해 연준의 긴축 기조 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전망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세계 인구수는 80억 명이 넘었지만 식량 생산은 기후변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식량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일단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식량 생산이 줄들고 그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식량 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라거 영국 엑서테 대학 교수는 인류는 코로나19 같은 질병에 걸려 사망하기 전에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IPCC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의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반도의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로 올 것이다. 향후 20년에서 30년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식량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 2050년 전에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가격이 오르면 타격이 더 큰 것이요. 연간 곡물 수입을 1,700만 톤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수입국으로 2020년 기준 식량 작업률은 32%이고요. 곡물 작업률은 29.9%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 식량 가격이 아주 매우 취약한 나라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022년에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저에 발표된 온난화로 인한 수확 빈도와 수확량 감소가 세계 농업 생산을 감소시킨다
라는 논문을 보면은 2050년까지 전체 식량 공급이 4%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식량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은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높은 온도라든가 물이 고갈되는 것이라든가 가뭄 혹은 홍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축적 등은 세계 식량 생산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식량 접근을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재난으로 식량 공급망이 제한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식량 구입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세 번째는 기후변화는 식량의 영양가치를 감소시키는데요. 작물의 이산화탄소 집약도가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이라든가 아연, 철분 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후변화는 식량 폐기량을 늘립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이 습도가 높은 저장시설로 옮겨질 때 진균의 침입 혹은 해충에 취약하게 되고요. 홍수는 또 작물의 독성 곰팡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기후재난이 빈번해질수록 식량 손실은 증가하면서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언뜻 생각하면 식물은 따뜻한 데서 더 빨리 잘 자라니까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 의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올라가면 이런 식물 그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앤드루 테슬러 교수는 자, 주요 농업 작물들의 광합성 능력은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고 30도가 넘으면 급속히 쇠락하기 때문에 기온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연간 밀과 옥수수, 대두, 쌀 작황이 10% 정도 감소할 확률이 지금은 6% 정도이지만 2050년이 되면 18%로 뛸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세기 말에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밀 생산량이 20에서 30%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 밀 관련학자 53명의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팀의 실험 결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은 6%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밀의 생육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이삭이 여무는 데 주어지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밀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여물지도 못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올해 다양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겪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식량 생산이 줄어든 나라들이 있겠어요? 먼저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폭염 가뭄이 아주 심했고요. 올해도 아주 폭염 또 가뭄을 위해서 곡물 생산량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독일의 최대 농업협회인 농업인협회는 올해 곡물 생산량이 4,090만 톤으로 2018년에서 2022년 평균 생산량 4,220만 톤에 밑돌 것으로 예상을 일단 했고요. 예. 러시아에서 세계 2위 밀 수출국인 호주는 가뭄으로 인해서 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2023년에서 2024년도 밀 수출량이 전년 대비 29% 줄어든 2,100만 톤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출 감소는 국제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또 올해 3월에 아르헨티나를 덮쳤던 63년 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올해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전년보다 13.9% 감소할 전망이고요. 인도에서는 폭염과 호우로 인해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에서 쌀의 일부 품목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태국은 엘니뇨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태국산 쌀 수출 가격은 6월 말 톤당 518달러로 1년 전보다 24%가 상승을 했고요.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가뭄으로 쌀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지금 올랐다고 하고요. 네. 또 설탕의 원료인 조당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에서 홍수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사탕수 작황이 부진해 설탕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팜유 가격도 엘니뇨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요.
이런 바람에 이제 각국은 식량 안보를 기조 삼아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헝가리 등 19개 나라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를 했고요. 아르헨티나 등 18개 나라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식량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지금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말 식량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구 증가로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2%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식량 생산량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5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식량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대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보면은 첫 번째가 정밀농업을 해야 하는데요. 정밀농업은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비료라든가 물, 노동력 등 투입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그런 생산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이라든가 물 부족, 그리고 토양의 염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식용곤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도시농업이라든가 수직농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공간을 활용을 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거나 빌딩에서 농업을 하는 수직농법 등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폐기되는 음식물은 25억 톤에 이릅니다. 네. 따라서 보존 기술인 코팅을 이용을 해서 식료품의 유통기한을 늘린다면 식량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생산 증가가 어려운 것은 전체 농가의 70%가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이고요. 또 한 해 농업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따라서 남재철 서울대 교수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영농용 태양광 등 토지 이용 고도화가 필요하고 저탄소 사료를 개발해서 소에서 나오는 메탄을 좀 줄이고 가축 분뇨를 연료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재생 에너지가 기반이 된 스마트팜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후변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하고 해결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려와 관련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11일 한국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요소수 재고를 공개한 3,103개 주유소 가운데 97%에 이르는 3,014곳에 요소수 재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현지 상황과 국내 요소수 현황을 점검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요소수 수출 관련 중국 정부 차원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일부 업체가 신규 계약을 미루는 사례가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이는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엔진 출력이 제한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의약품을 사고 파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심지어 국내에서 허가조차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거래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검색해보니 저렴한 가격에 탈모약을 판다는 글이 잇따라 나옵니다. 해외에서 들여왔다는 영양제 글도 줄을 잇는데 모두 약사법 위반입니다. 의약품 중고 거래는 해당 약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보관 중에 변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도 해외 직구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네 곳에서 적발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은 360여 건이나 됩니다.
유형별로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탈모 치료제, 소화제나 위장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들여왔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 많습니다. 식약처는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는 당뇨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거래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면서 부작용, 이상반응 사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전문 의약품뿐 아니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 수요가 늘어나는 홍삼 선물 세트 등도 중고거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4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채점도 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와 비슷한 사고가 최소 7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실태를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국가기술자격인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에서 답안지 600여 장이 채점 전에 파쇄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 3년 사이에 최소한 7번은 더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는 각 지역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1차로 모인 뒤에 채점센터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답안지가 채점센터로 배송되지 않고 지사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나마 채점센터에서 답안지 누락을 알아채고 파쇄 전에 찾아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난 4월 시험의 경우에는 지사에서 시험 관련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한 달 만에 없애면서 답안지까지 파쇄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한 명의 답안지 6장 가운데 한 장이 아예 분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것이 결국 답안지 파쇄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인력공단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책임 있는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이번 주말 재개됩니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 교사 일동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49제인 이달 4일 공교육 멈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이후 집회를 멈췄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 등이 줄줄이 예정됨에 따라 다시 집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사일동은 헌정 역사 최초로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교육부와 국회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본회의가 예정된 21일에도 국회 앞에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 등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경찰청 수사 지침을 바꾸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못하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원격 교육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와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대학 운영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지와 수익용 기본 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고 겸임, 초빙 교원 조건을 완화해 산업계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대상이 확대되고 조건도 완화되면서 대학 구조 개선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미생물 감염으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폐혈증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집한 13,000여 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혈증 사망률은 지역사회 발생 29%, 병원 발생 3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당 12.5명으로 전체 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질병청은 폐혈증의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하지만 인지도는 35%로 다른 질환보다 훨씬 낮은 편이라며 폐혈증 인식 제고와 조기 진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마약류 관련 수사까지 받는 정신과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이 사실상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내려지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의료인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유부남 A씨. 자신의 환자였던 유부녀 B씨와 최근 5년간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 지침에는 진료 중인 환자와 애정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정신과에서는 더욱 금기시됩니다. 정신과는 굉장히 은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의 그런 약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이런 거는 일단 지적은 안 되는 걸로. 게다가 A씨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찾지 않은 가족 등 명의로 6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마약류를 업무의 목적으로 불법 취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버젓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라고 해도 딴 데 가서 또 취업을 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 취업을 못하게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야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종 심의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경우가 있으면 그 해소 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겨서 YTN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165명. 마약류 범죄 등 심각한 일탈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동네 곳곳에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할 게 없다고 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시설에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족한 노인 여가 시설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선배 어르신 여러분, 주먹을 쥐고 한번 하늘을 향해서 아차. 피아노를 전공한 83살 김효자 씨는 오늘도 라디오 부스에 앉아 마이크를 잡습니다. 선배 어르신 여러분, 잊혀진 계절 잘 들으셨나요? 4년 전 노인복지센터 음악방송 자원봉사를 시작한 뒤 잊고 살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날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요.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난이도별로 6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금세 마감됩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추첨제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센터에만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곳이 특히 붐비는 이유는 이곳만큼 양질의 노인 복지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의 노인 복지관은 360여 곳. 4천여 개에 달하는 노인 요양 시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수준인데다가 초고령 위주의 프로그램만 있다는 게 어르신들의 불만입니다. 한 90 다 넘은 분들이 오고 시설이 안 좋고 이렇게 재밌게 또 안 해요. 내 신청했다가 한 번씩 갔다가 그냥 안 가고. 건강한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부족합니다. 올해 기준 노인 복지 예산은 23조 원이 넘지만 이 중 80%에 해당하는 18조 5천억 원이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20%의 예산으로 노인 복지 인프라 사업이 채워지는데 이마저도 상당수는 질병 요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만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해도 할 것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게 어르신들의 현 상황.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맺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우울감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진짜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사회적 관계도 좀 맺고 그런 게 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노인 인구 천만 시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다닐 수 있는 때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이런 데 다니고 싶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꿈의 자동차로 불리는 달리는 사무실입니다. 국내 완성차 회사 3개 회사가 모두 참여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컨셉트카와 신차를 선보입니다. 참가 업체들의 이벤트 경쟁도 이번 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현악 4정조 재즈 연주단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배트맨이 타고 다닌 자동차는 포드 8기통 5000cc급 엔진을 달았고 전화기와 텔레비전, 낙하산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된 18종의 자동차 가운데 관람객이 그나마 만져보거나 탈 수 있었던 차는 두세 개에 불과해 눈여겨를 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주최 측의 운영 미숙으로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애기가 자는데도 앉을 데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바닥에 앉아있어요. 입장료도 비싸고요.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수십 대가 넘는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대는 소음으로 옆 사람과 대화조차 나누기가 힘듭니다. 정작 자동차와 관련한 설명은 알아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마저 외면한 채. 여기 애들 미아보호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아보호소 잘 모르겠는데요. 부실물세 따라 3층으로, 아니 2층인지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저 죄송한데요. 국가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척도를 가늠하는 장 모터쇼.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순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지만 돌아서면 머릿속에 맴돌면서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왜 이 말이 기분 나빴던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돌아서면 기분 나쁜 말들에 대한 이야기와 왜 그런 심리를 갖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돌아서면 기분 나쁜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경험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유사한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돌아서면 기분 나쁜 순간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상황도 이유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래도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좀 서로 달라 보이는 이야기
이야기가 한 번에 나온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 뒤에 상대방의 숨은 의도나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고의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나 그 말의 저변에 깔린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아,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일단 조금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 대학생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상당히 친한 사이인데요. 어느 날 A씨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실릴 홍보 사진에 모델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신의 사진이 잘 나와서 무척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예뻐서 너인지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A씨는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지만 어쨌든 사진이 잘 나왔고 예뻐 보인다는 칭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건데요. A씨는 이 말을 반복해서 B씨에게 들을수록 기분이 점점 나빠졌는데 정확히 내 기분이 왜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A씨는 첫째로 이 말이 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B는 왜 나에게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A씨여도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어느 날 이제 모니터링을 하던 친구들이 야 오늘 너무 멋지다.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씨가 이 A씨의 사진이 잘 나온 것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게 B씨에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마음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솔직히 B씨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측이나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만약에 B씨가 A씨한테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예쁘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A씨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B씨의 말에 의문을 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예뻐서 너인지 몰랐어 라는 말은 너 사진과 다르다, 예쁘지도 않은데 사진이 예쁘게 나왔네 이렇게 비꼬는 말로도 충분히 들릴 수가 있고 정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A씨에 대한 공격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는 말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씨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무시하기에는 좀 제가 화가 나고 그렇다고 또 화를 내기에는 화를 낼 만한 거리인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괜찮은가 아닌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두면 B씨는 같은 말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A씨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B씨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기분이 나빠지고 이 일이 또 반복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말하자면 뭐 A씨가 그런 발언을 할 때 B씨에게 좀 무시하는 말이나 공격하는 말로 되갚아준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3자에게나 속 시원한 결말이지 A씨에게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공격하지 않되 상대에게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원칙은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중요해집니다. A씨가 B씨에게 너 찍어봤자 이렇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둘 사이는 완전히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A씨가 너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도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면서 이제 B씨에게 선을 그어준다면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앞으로 자신의 발언을 더 조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계편에서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쁜 경우들이 막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눈치채기도 어렵고 어느 순간 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잘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네. 좀 일단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아, 내가 기분이 나쁜 게 기분이 나빠도 되나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맞다. 일단 내 기분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내가 좀 살펴봐야겠다. 뭐 객관적으로 조금 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분이 나쁜 건 내가 이상한 거야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었길래 기분이 나빴을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 말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주 작은 무례라고 뭐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이 용어가 사실 한국어로 아직 정확한 번역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공격이라기보다는 네네. 아주 정말 미세먼지처럼 눈치채기 어렵고 하지만 도처에 퍼져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하고 미세한 차별. 그래서 이걸 먼지 차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 어감을 살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마이크로 어그레션 이렇게 한국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대로 예. 발음을. 네, 예를 들면 이제 양부모가 다 있다는 걸 가정하는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을 거라는 편견이 깔린 장애가 있는데 직업도 구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발언들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소방관 여성 소방관 인터뷰에서 본 말이었는데 여자 둘이서 왔어요? 어떻게 들려고 사람을? 이런 식의 발언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날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고 기분이 상하거든요. 이게 관습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이게 애써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사실 좋게 좋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참아야지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 차별이 맞다.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로 어그레션, 이제 먼지 차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런 용어를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제 먼지는 참는 게 아니라 이제 날리는 걸 막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이크로 어그레션도 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지은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주에서 사용할 장치나 부품의 성능을 지상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우주 환경 모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극한 온도와 진공 환경뿐 아니라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해 우주 방사선 환경까지 구현한 우주 환경 모사 장치를 개발해 지난 8월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우주 환경과 유사한 온도, 진공 상태를 모사해 인공위성용 부품을 시험하는 장치는 있었지만 방사선 환경까지 구현하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일주일 안에 선별진료소를 세울 수 있는 접이식 모듈러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평상시에는 접은 상태로 창고에 보관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에 맞춰 선별진료소를 만들 수 있는 폴더블 모듈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폴더블 모듈러는 직사각형 형태인 일반 모듈러와 달리 Z 형태로 접혀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 보관과 이동이 모두 편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노화세포만 골라서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자형 교수팀은 건국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노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의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인공단백질을 만들어 노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인성 건성 황반 변성을 가진 쥐 모델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결과 노화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해 망막 조직의 기능이 정상 범위까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위 온도보다 10도 가까이 낮출 수 있는 복사 냉각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고려대와 공동으로 2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산화 규소와 산화 알루미늄 입자로 구성된 복사 냉각 페인트를 모형화해 입자 크기와 분포, 코팅 두께 등을 분석해 최적의 냉각 성능을 내는 복사 냉각 페인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복사 냉각 페인트의 두께를 약 250마이크로미터로 제작했을 때 높은 태양광 반사율이 보여 주위 온도보다 최대 9.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화제 같은 의약품이나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의약품은 물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도 많기 때문인데요.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